이사비용을 얼마 줘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그 집을 왔다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스스로. 네. 아, 큰 것을 깨달았어요. 네. 뭐 2천 원, 3천 원에도 막 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잘못 사면 싸본 사람 살 수 사죠. 그치. 제자가 이제 명절 좀 도와달라고 해서 네. 어제는 같이 갔는데 이 집이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땅을 이렇게 대납 네. 해주고 건물을 짓게 해주고 아. 건물을 분양을 받기로 했었던 약정하에 네. 네. 2010년도에 이렇게 진행했었었는데 네. 경매 당한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땅도 잃어버렸고 네, 그쵸. 집도 잃어버린 그쵸. 상태가 된 할머니 할아버지인 네. 거죠. 그러니까 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하죠. 그거를. 네, 진짜 억울하지. 딱 갔는데 할아버지 한 분은 그 저기 큰 안방에서 이렇게 누워 계셔. 이렇게 여기 목에 네. 뭐 기부스를 하나 깨 하시고 네. 누워 계시고 네. 할머니는 개를 하나 안고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사장 네. 그 건축주를 네. 욕하는 거예요. 새끼 때 와 안 네. 좋고 막 욕을 네. 해요. 그래 갔는데 그분들한테 무슨 말을 해요. 그렇죠. 얼마 이사비용 얼마 드릴 거니까 네. 이사를 가라는 네. 등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무릎만 꿇고 있었던 거예요. 무릎만 네. 꿇고 있는데 제자도 무릎 꿇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친구도. 그쵸. 네. 근데 저야 그래도 무릎을 많이 꿇어봤지만 네. 얘는 못 꿇어봤으니까 네.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네. 분위기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네. 한 10분 20분 정도 있다가 보니까 그 할머니가 잔금을 냈냐는 거예요. 네. 근데 잔금을 안 내고 왔잖아요. 네. 잔금 내기, 네, 그쵸. 잔금 통지서를 받으면, 네. 잔금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찾아가는 네. 거거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잔금 통지서를 아직 안 냈으니까, 아직이요? 그랬더니 빨리 가! 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어서서 이제 나오는데, 절대 내가 전 등을 안 보여줘요. 아. 저 나름대로는 네. 그 예의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두 손 모아가지고 이렇게 급신하면서 죄송합니다. 네.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뒤로 이제 물러서서 네.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저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잔금 납부를 했고, 네. 이제 그 제자가 다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네. 명도 때문에. 네. 근데 갑자기 또 전화 한 통이 왔는데, 교수님, 그 이사병을 얼마 줘야 될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왜? 그랬더니 그 집을 왔다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 스스로. 네. 이게 한 번 더 이제 부탁하기가 좀 미안했는지 네. 혼자 갔는데 다른 걸 모르고 붙박이장이 있는데 붙박이장을 할머니가 사라받으래요. 안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네. 이사비용은 이제 별개로 해서 네. 사라져서 살까요? 말까요? 그래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붙박이장은 내가 필요해서만 설치하는 거지. 그쵸. 남이 설치한 것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쓸모가 없는 네, 거거든. 특히 전세 둘 것은요. 그쵸. 사실 그게 부피만 차지하지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길 친구가 이제 안 된다는데요. 막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사비용을 150만 원인가를 주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다시 만났는데, 네. 그 친구와 다시 갔더니, 네. 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벌써 할머니는 다 정리가 된 거예요. 됐다니까요, 그거를. 막 할 게 뭐 있어. 자기 할 수 있는 배가 없는데. 그쵸. 그럼 한 가지 궁금하더라네, 하대요. 네, 네. 그 할머니 왜요? 그랬더니 그 사람 목사지? 같이 갔던 사람 목사지? 무릎 꿇는 자세가 벌써 틀리잖아요, 아무래도. 그치, 다르죠. 예, 다르죠. 아무래도 그 어머니가 아무래도 교회에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마음이 제가 나가는 자세라든지 대하는 채소에 마음이 이제는 풀어준 거고 그 친구는 또 저에 대해 좋은 얘기만 할머니 해주니까 예, 명도가 계속 쉽게 잘 풀렸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명도 방법. 이제 그런 부동산 경매 물건 많이 보셨으니까 큰 수익을 가져다주는 부동산 물건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제는 뭐 실력이 좀 갖춰줘야지.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명지 경매 회사를 다 갔는데 네. 3년이 지나니까 경매를 대부분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경매가 네. 이제 이게 경매구나. 이제 경매 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고 나선 하다가 법정지상권, 유치권, 선순위를 들어가는 스승님들을 보고 네. 놀랐어요. 네.
아니 선순위가 있는데 대한령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아니 물어줘야 되는 유치권이 그쵸, 있는데 그쵸, 네. 그거를 무시하고 들어간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자기 특급 노하우잖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제 몇 년에 걸쳐서 강의도 듣고 또 뭐 물어보기도 하고 또 직접 하다가 또 부딪히면서 알기도 하면서 네. 아 큰 것을 깨달았어요. 네. 그냥 많은 사람들이 네. 입찰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권리가 깨끗한 거. 그렇죠. 뭐 그다음에 또 오래 안 된 거. 네. 예, 그거를 정사과라 그래. 정사과. 정사과. 정사과 뜻 아세요? 깨끗한 사과. 네. 기스가 없는 네. 사과를 정사과라고 그래요. 네. 그럼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비싸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찾잖아요. 네. 똑같아요, 부동산도. 예, 얼마 안 되고, 아파트고, 예, 이런 것들은 네, 그쵸. 비싸요. 네. 근데 기스가 난 사과들이 있어요. 썩은 사과들이. 네. 그런 사과들은요, 가격이 싸요, 안 싸요? 싸죠. 싸요. 네. 별로 안 찾지도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많이 살 수도 있고요. 네. 보면 이만한 바구니에 10개 막, 뭐, 2,000원, 3,000원에도 막 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잘못 사면 썩은 사과를 사죠. 그쵸. 완전 썩은 거. 네, 그쵸. 먹지도 못한 네.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걸 기스 사과론이라고 그래요. 기스 사과. 네. 기스 사과라는 예 중에 네. 한번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를 해도 될까요? 네. 네. 아버님이 과일 장사를 하셨어요. 중매, 네. 과일 중매를 하셨는데,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종이박스로 돼 있지만 옛날에는 괴짝이라고 했어요. 네, 괴짝. 네. 예, 나무를 판으로 네. 해서 만든 괴짝에 그 볏짚으로 이렇게 밑에 네. 쌓아놓고 위에 이제 사과를 이렇게 닦고 볏짚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런 네. 식으로 할 때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사과짝을 이렇게 굽다 보면 기스 사과들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 기스 사과라고 이렇게 판명이 되면 가격이 벌써 입찰가가 떨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잖아요. 네. 그 사람들 보고 아 이거 나는 네. 안 사 왜? 그쵸. 기스사가 안 살 많으니까 네. 정사가를 사러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은 이제 돈이 없으셨는지 아니면 어떤 노하우가 있으셨는지 그 기스사가 중에 기스가 많은 것만 그 안에서 골라요 이렇게. 네. 그 중에서도 기스가 많은 게 있을 거고 그쵸. 기스가 네. 없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스사가라고 하더라도. 네. 그럼 기스가 있는 걸 위로 올려놔. 그럼 제 3자가 볼 때. 기스사가 큰 게 기스만 보이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거 안 사고 도망가 다. 네, 그쵸. 그 아버지가 싹이 낙찰을 받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썩은 거 몇 개만 골라내면. 네. 그냥 별로 기스도 없고. 그쵸, 그쵸. 껍질만 잘 깎으면 맛있는 사과가 네,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가격이 뭐 20%, 30%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경매도 기스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이 많아요. 네. 진짜 기스도 있고 네. 썩은 사과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게 소유권에 관련된 거거든요. 예, 전 소유자에 있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고등기라든지 네. 예, 뭐 선순위 가처분이라든지 네. 예, 선순위 가등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소유권에 대한 다툼은요. 잘못하면 낙찰받았을 때 내 소유권을 잃을 수가 있어요. 뺏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건 썩은 사과, 완전 썩은 사과. 그런 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근데 그런 물건은요, 돈 되는 물건,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물건, 조금 전에 말씀 고수들이 들어가는 물건 중에 1%도 안 돼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만 생각해요. 썩은 사과는 별로 없어요. 아. 근데 기스 사과가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유치권, 네. 선순위 임차인 거, 네, 네. 그 다음에 낙찰받고 다시 나온 재매각 사건. 네. 그 다음에 지분 경매. 네. 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법정 사건. 네. 그 중에 한 예로만 드릴게요. 지분 경매의 이야기예요. 지분 네. 경매. 네. 지분 경매는 지분이라고 하니까 10분의 1 지분, 5분의 1 그렇죠. 지분. 네. 2분의 1. 예, 네. 그 다음에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공유자 우선 매수를 네. 공유자가 나머지 있는 지분권자가 그렇죠. 공유자 우선 매수 해가지고 먼저 뺏어가기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분 물건 그러면 소유권을 전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안 해요. 그렇죠. 안 하죠. 네. 패스. 네. 근데 어떤 지분이 있냐면 네. 도로 지분이 있는 게 섞인 게 있어요. 네. 특히 단독주택만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주택. 네. 단독주택에 특히 전원주택은 감정가가 5억이라 그러면 지분 경매 물건은 50% 이상 떨어져요.
왜 그렇죠? 그렇겠죠. 지분이니까. 예, 예, 지분 전체 몇 번에 몇 번 예. 가져온다는데 누가 이탈을 예.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물건을 분석할 때 지분도 두 가지 지분이 있는데, 건물 전부와 토지 지분이 있어요. 네. 이게 지분이 건물, 토지 지분이 있고, 건물도 지분이고 토지도 지분. 이해하셨어요? 네. 두 가지가 나온다고.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건물 전부 토지 지분. 토지 지분이 있고. 네. 건물 토지 지분이고. 네. 건물 토지 지분은 말 그대로 전체 중에 몇 분의 몇인 거예요. 네. 이게 세 명이 상속자가 있어. 네. 그중에 한 사람이 경매 당했어. 네. 3분의 1 지분은 토지 건물 지분인 네, 거예요. 그쵸, 네. 3분의 1 지분만 네. 나온 거예요. 네. 이거는 소유권 이전을 해서 찾아오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건물 전부의 토지 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전원주택을 만들다가 보면 도로를 같이 내야 돼요. 네. 개별 도로를 내는 것보다 같은 도로를 n분의 1씩 그쵸. 서로 나누는 게 나아요. 네,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은 전부인데 토지도 전부예요 사실은. 네. 근데 도로 지분이 끼어 있잖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그쵸. 얘는 지적도상 네. 경매 자료에 뭐로 나오냐면 그냥 지분으로 나와요. 통으로 아. 그냥. 지분이 아니에요 얘는. 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도로만 그쵸, 지분으로 그쵸. 갖고 있는 거예요. 더 네. 플러스했어. 그래서 네. 도로가 5m 제곱 뭐 플러스돼 있어. 아. 근데 토지 지분 전체와 건물 지분 전체는 아무 문제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지분이 그 도로 지분이 섞였다는 걸로 얘는 네. 그냥 지분 경매로 나와버려요. 야. 그러니까 그런 물건은 감정가의 낙찰가가 현저하게 싸지죠.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어요. 그래, 그런 것들이 틈새 시장일 수 있고 네. 재매각 사건도 똑같아요. 재매각 네. 낙찰받고 다시 나왔다. 네. 그럼 하나 이제 여쭤볼게요. 재매각 사건이라면 입찰 보증금을 날리는 거죠. 아니 이게 더 내야 되잖아요. 재매각 아, 네, 사건이라는 네, 네, 것은 들어가려면 네, 내가 네. 누군가 입찰 보증금 날린 거니까 네. 조심하라고 네. 나한테 네. 그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20% 또는 30% 네. 있잖아. 지방은 30%고요. 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물건이라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2000을 내든 3000을 내야 되는데 네. 누군가 낙찰을 받고 다시 나왔어. 근데 네. 보증금을 더블로 내놓으래. 네. 그럼 일반인들은 못 들어와요, 이거. 못 들어죠. 네. 아니, 누군가 잘못 낙찰 받아서 다시 나온 하자 있는 물건인데 그쵸, 그쵸. 돈을 더블로 내고 이 물건을 투자하라고 안 한다니까. 못 하죠. 네. 근데 하나만 더. 야, 다시 나왔다는 것은 네. 몇 명이 들어왔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네. 얼마 낙찰 받았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나오죠. 네. 시세 검색하면 얘가 높게 넘었는지 낮게 먹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네. 권리 분석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얘가 인수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다 나오죠. 네. 얘 하자 있는 것은요 경매 다시 나온 물건은 다 오픈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입찰자가 많아서 다시 나왔던 1등과 2등이 차이가 많아서 나왔던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어서 나왔는지가 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1등과 2등 차이가 너무 많아서 네. 입찰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물건 내가 싸게 만들어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얘가 들어갈 때는 20명이 들어왔어요. 네. 20명대로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1등하고 2등 차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얘가 고민을 해서 보증금을 날렸어.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의 쓴 가격이 아니라 시세 가격을 생각하고 거기 수익을 생각한 금액에 네. 15% 수익률 예를 들어서 가격에 입찰을 한다면 권리 속에 문제는 없는 거라니까요. 얘가 낙찰 높게 받아서 문제가 된 그쵸, 거지. 그쵸, 예. 네. 그러면 내가 20%를 내놓고 30%를 내놓든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또 낙찰 확률은 20명이 들어갈 때는 못 먹어요, 이 물건. 네. 그쵸. 근데 지금 얘가 20% 30% 베팅하라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들이 4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 서너 명 들어온다면 그 정도 가격에는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재매각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네. 괜찮고 네. 더 해도 돼요? 네네네. 네. 선순위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선순위 물건을 두려워해요. 네. 맞아요. 선순위 두렵죠. 왜? 배당력 있는 선순위는 물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배당력을 했다면, 네. 배당금을 받아갈 수도 있다면 큰 그렇죠. 문제 없지만, 배당력으로 안 했어. 그러면 낙찰자 인수자. 그렇죠. 그러니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도 몰라. 권리신고를 안 했으니까. 네.
그러면 그냥 억 하고 그런 물건 아예 손을 못 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 팁을 드리면 네. 대출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죠. 일어난 거죠. 네. 그러면 대출을 해줬던 은행권이 1금융이래, 네. 금민은행이래, 신한은행이래, 우리은행이래, 예를 들어서 네. 그 걔들이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오케이 도장 못 찍어요, 대출 네. 승인은. 네. 중앙에서 다 해주지. 네. 그 중앙에는요, 관련된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와줘야 돼요. 네. 그것이 없이 지점장의 사인으로는 되지가 않는다니까, 요즘은. 그러면 네. 정확하게 세대 열람도 네. 거기에 나왔던 지금 대출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경매가 됐다는 것은 선으로 전입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출을 해줬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했을까 안 했을까? 했겠죠. 했지. 네. 정확하게 했지. 네. 그잖아요. 얘들 네. 덤탱이 안 쓰려고. 그쵸, 네. 그러면 그 돈을 다 빌려줬어. 만땅으로. 네. 그럼 그 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부부라는 거야, 부부.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돼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 은행이 그렇게 생각 믿고 가도 되는 거예요? 야, 보세요. 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는 궁금한 거예요. 네. 저 같은 게 돈이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축은행 같은 거 진짜 돈이 돼요. 아, 예. 일금융은, 네.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믿어요. 네, 아, 이렇게 그렇죠. 얘들이 그래도, 야. 네. 금융, 그 삼금융은요, 네. 애들이 좀 뒤로 돈 받고 하지 네. 않았을까? 이런 네. 경우가 있다고요. 네. 그럼 한 예를 들어서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좀 이자율이 높더라도 많이 땡기려고 네. 한번 대출 한번 해보세요. 그럼 들어가는 서류가 네. 일금융과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아... 유도리가 없다니까요. 네. 예, 네, 금융감독원에 심사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애들도 그런 자료가, 근데 저는 이제 어떤 경우를 있냐면 하나 더 팁을 드린다면, 네. 여기 이제 임차인이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후순위 이제 그 대출 근저당 있는 거잖아요. 선순위니까 네. 지금 이 물건 돈이 되냐 안 되느냐. 네. 이 사람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돈을 물어줄까봐 지금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뭘로 공략을 하냐면, 등기부등본 한번 살펴봐요. 네. 그럼 등기부등본에 봤더니 애는 과거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앞에 네. 근저당 있었어. 이 사람보다 네. 더 앞에. 네. 근데 이게 말소가 됐고 네. 내가 남은 거야. 네. 그 대항력을 볼 때는 나를 기준을 하잖아요. 그쵸, 이게. 네. 제가 말소가 됐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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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네. 제가 지금 대출이 얘가 있을 때 얘가 들어올 때 얘가 있었어 없었어? 예, 있었죠. 있었잖아. 네. 그럼 너는 임차인이면 네. 대출이 있으면서 너는 어떻게 들어오냐고. 못 들어오죠. 못 들어오는 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한번 더 검증해볼게요. 네. 여기가 근저당 하나 있었고 여기 임차인 있고 얘가 지금 근저 살아있는 근저당 네. 여기 있어. 네. 근데 여기는 근저당권자가 지금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얘가 선순위가 된 거예요. 네, 얘는 말소가 됐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너를 자기를 보자고 지금 작가님을. 네. 작가님은 진짜 당신이 진짜 임차인이라면 세 가지를 물어볼게. 네. 하나는 근저당이 있는데 왜 들어왔냐? 어떻게 들어오냐고. 네. 그러면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근저당 있으면 얘를 말소시키고 네, 이 사람 그쵸. 집어넣지. 그쵸. 얘가 살아있는데 네가 들어왔어. 그쵸. 작가가. 그건 쉽지 그거는 어렵다. 있을 수가 없다라는 네. 거예요. 네. 이 사람은 가족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네. 거지, 전입이. 그치, 그치. 네. 이해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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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번째는 그 전입이 계속 있는 거야. 10년 전에 했는데. 네. 20년에 했는데. 네. 그게 오랫동안 그 집에 한 집에서 30년 동안 어떤 데는 막 있거든. 전에 네. 93년도에 전입한 사람 있어. 아 진짜요? 네. 살펴보라니까 그럼 네.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인제 또 그렇잖아요. 또 세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야 선순위 가장 임차인을 잡을 때 제일 중요한 방법 하나씩 네. 알아야 돼요. 네. 선순위인데 자기 선순위야. 계약서도 있고 네. 진짜 임차인이야. 네. 경매가 들어갔어. 네. 근데 법원에서 통지서가 올 거 아니에요, 그 집으로. 네.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점유도 그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경매 왔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 네. 뭐라고 써 있어요? 배당. 당신이 임차인이 있다면 빨리 권리신고 하시오, 라고 네. 하고, 네. 또 집행관이 개시등기에 들어오자마자 3일 이내로 뛰쳐와, 네. 집으로 땅땅땅, 네. 당신 임차인이야? 빨리 권리신고 하라고 알려줘. 네. 그러면, 내가 진짜 임차인인데, 네. 나 대항력 있으니까, 네. 어? 네. 나는 걸리시면 안 해도 돼. 라고 배짱을 부릴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고. 법원에서 통지서 오면요, 안 하면 내 돈을 뺏길까봐, 안 하면 내가 배당을 못 받을까봐, 안 하면 권리가 죽을까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게 사람의 심리라고요. 또 가짜 중에 재무번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네. 확정일자를 안 받아. 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입은 빨라. 그렇죠. 네. 배당 요구도 안 해. 네. 학자일자도 안 나오지 당연히. 네. 계약서가 뭐 1억이 됐던 몇 억이 됐던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고 다 했으면 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동사무소 가서 학점일자 받는 네, 거예요. 그쵸, 네. 왜 학점일자를 안 받냐고. 무슨 몇 장으로. 어? 나 1등이니까 네. 전입만 빠른 대학력 있다고? 오케이. 아니라니까. 아니,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선순위 있는 임차인이 네. 권리 분석을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먼저는, 아, 이 사람은 가족이구나. 네. 두 번째는 또 배당 요구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가족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어. 그런 물건들. 또 하나는 앞에 근저당 있었어? 그럼 너는 왜 들어왔어? 어떻게 들어왔어? 앞에 근저당 있음에도 들어왔던 이유는 가족이기 때문에. 네. 삼박자가 맞아치면, 네. 어, 하긴 하고, 그냥 1차를 하죠.